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방금 이제 저희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이 끝났고요.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빠지는 날은 뭐 저도 괜시리 이제 기분이 좀 울적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주식을 항상 이제 무덤덤하게 뭐 상한가 가더라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안 하고, 그럼 뭐 오늘 크게 급등 먹었더라도 내색 안 하려고 하는데, 하락한 날도 그랬습니다. 이제 최대한 내색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뭐또 하락하면 또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은 뭐 예상했던 부분이 뭐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게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밖에 나왔는데요. 이 시간이 제일 조용합니다. 원래 오늘 내일이 주말이었으면 지금 딱 세차장 딱 하기 좋은 시간인데 다 마치고 이제 지금 시간에 가면 거의 뭐한 팀, 두팀 정도 있고 다 비어 있거든요. 차가 보고. 자, 그래 지금 시장이 그러면 우리가 주도주가 될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시장에서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이 뭐냐? 일단은 뭐 전기차 섹터군이라 봐야 되죠. 전기차 그 섹터군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좀 본다면 오늘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빠졌다는 거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항상 좋은 모습을 유지해왔고 시장의 주도주 패턴을 보여왔다면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수급 공백이 다른 쪽의 수급 유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오늘 대부분의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된 펀드들, 전기차 관련된 펀드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섹터군이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저는 대분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전기차, 그리고 그 전기차 안에서도 소분류적인 부분, 그럼 오늘 뭐 자율주행 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시장은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좀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자동차는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포스코가 철강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 압수수색, 검찰 압수수색 뉴스가 있었는데, 철강 관련주는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는 섹터군이었거든요. 저가를 좀 잡아주는 상황에서 오늘 그런 하락은 좋은 뉴스는 아니다. 상당히 안 좋은 뉴스로 좀 작용할 수 있다. 대신 현대제철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철강 관련주와는 또 개별적인 흐름으로 좀 분류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철강이라든지 또는 건설 이런 기업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가는 좀 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제 화학업종과 그리고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한다는 지금 조정폭이 나오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은 3분기가 2분기보다 좋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갈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8월 달만 잘 넘기면 희망의 9월 달이 또 다가옵니다. 8월 달이 그만큼 조정폭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또 보일 수 있는 시장의 정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은 8월 달도 파이팅 하면서 좀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개별주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폭이 좀 나오는 모습들도 이루어졌는데, 뭐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큰 섹터군 안에서는 여전히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도 많이 빠졌어요. 한번 꼭지 치고,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주는 흐름 자체가 완연하게 바뀔 것이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번에 그 조정이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섹터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는 끝이야. 이템만은 쫑.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조정을 버티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게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처럼 주식은 지금 현재 순환매 단계가 돌고 있다. 대신에 가격적인 부분을 상당히 집중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또 즐겁게 또 주식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저희 집이랑 가까운 데입니다. 벌써 집에 다 와갔네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십시오.